자, 유아 씨. 네. 김수로 씨만큼이나 자기 최면 걸기에 유인자라고. 항상 자기 전에 최면을 건다고. 네. 제가 데뷔를 저희 멤버 친구들에 비해서 제일 준비를 짧게 하고 들어갔었어요. 몇 달이에요? 전 솔직히 한 6개월, 7개월. 그래서 멤버들이 연습생 때 겪었던 걸 전 데뷔하면서 이렇게 힘든 걸 겪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초반에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울었었어요. 아, 울었어요? 진짜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자기 체면을 거는 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. 전 일단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우주를 그려요, 머릿속으로. 그 우주 제가 이렇게 떠 있어요. 그럼 엄청난 아우라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날 내가 어울리는 아우라의 색깔을 제 몸에 막 칭칭 휘감아요. 그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 저기 민종이 삼촌한테 좀 자기 체면하는 거 좀 배워봐. 아, 배워봐 좀. 알아서 잘한다니까. 아니 그거를 왜 배우는 게 뭐 안 돼요? 어떻게 한다? 자기 체면. 누워서 눈을 감고 몸을 일단 가볍게 만들어.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우드러 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뒤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 사이에 이렇게 몸이 떠 계신 거예요. 그 뒤로 아우라 이렇게 실 같은 아우라를 생각하신 뒤 몸을 이렇게 칭칭 감으세요. 저 원하시는 그런 아우라를 생각하시고 감으시면 돼요. 저는 그럴 체면을 걸 시간이 없어요. 아, 그래도 김민용 씨 체면이 지금. 제가 진짜 화날 때는 이것도 저만의 방법인데 꼭 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. 아유, 그래. 우리가 배울게요. 배워요. 정말 정말 너무 화가 날 때 힘든 일을 종이에다 막 엄청 적어요. 막 쓰시고 싶으면 욕설도 쓰셔도 돼요. 정말 쓰시면 욕을 다 쓰고 이거를 들고 크게 한번 시원하게 읽어요. 책씩 읽고 이거를 촥촥촥 찢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버리면 이게 엄청 풀리는 거예요. 스트레스가. 윤종신 무슨 인간 그러면서 쓰고서 이제 한다고. 집에서 바쁘겠네. 이해를 싫는데 좀 낯선가 봐요, 장군님.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? 그러니까. 그게 아니고요. 낯선가 봐요.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는데. 제가 가급적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, 요 시퀀스가 빨리 넘어가기를 제발.